안녕하세요. 에너지 기술 직무 5년차 최병찬입니다. 전원 기술팀에서 축전지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기술 직무 2년차 곽진입니다. 저는 전원 운용부에서 통신용 전원 시설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KT 고객들에게 최고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합니다. AI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는 KT는 설비 점검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개발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업자 고객에게 정부 정책과 고객 데이터를 고려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후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는데요. KT 맥과 같은 에너지 관제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수배전, 정류기, 무정전 시설, 축전지 등 통신용 전원 시설 전반에 걸친 업무를 관리합니다. 또한 에너지 사업 중 발생하는 하드웨어의 기술적 이슈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직무는 전원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고장 진단 업무나 반복적인 점검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 발생 이력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회의를 진행해 빠르게 해결해 나갑니다. 이외에도 전원 시설을 순회 점검하고 대개체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테스트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모든 부서들이 각 장비를 운영할 수 있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사에서는 TV, 인터넷, 전화와 같이 일반적인 KT의 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탐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문제 발생 시 타사의 유사 사례를 찾아보고 검증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기사에 관련된 지식이 중요합니다. 평소 접할 수 없는 특고압 수전 설비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늘 인지하고 장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태풍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KT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이 안정 운용을 이루어냈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모든 통신 장비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담당 팀을 지원하고자 현장에서 발전기를 가동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 저는 전원 쪽 업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비전공자라도 괜찮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원,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입사 후에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 분야와 관련된 박람회를 참관한 경험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느낀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학도열입니다. 전기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다는 자부심과 학문 자체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입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 시설들은 그 특성상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간접 체험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숫자. 본인의 특별한 경험을 어필할 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글자 수 안에 많은 문장들이 있다 보니 적절히 숫자를 배치하면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횟수, 퍼센트, 시간 등이 있는데 이는 경험의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캐자랄? 바로 KT를 잘 아는 사람인데요. 전기 지식, 통신 산업의 전반, 대기업 이슈 이렇게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을게요.
한마디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하게 될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잘 맞을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에 확신이 들면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론 공부. 자격 취득을 위한 공부가 업무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격증 관련 서적에 나오는 단어들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무 수행 시 이론적으로 접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 많은 참고가 됩니다. 도전정신. KT가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의 도전정신을 어필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1년간 외국으로 떠났던 일이나 다른 회사에서 전기 현장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제가 평소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발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KT는 전국 곳곳에 통신 설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대규모 에너지 소비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 조직의 규모도 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KT 내에 운용, 사업, 관제, 엔지니어링 등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원하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배전 설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분야와 관련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KT 맥과 같은 에너지 컨설팅 사업이나 전기차,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폭넓은 경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 팀 분위기는 유쾌한 명절 같습니다. 팀 인원도 많고 저를 포함한 사원 대리급 직원들이 5명이나 되어 서로 배우려는 의지가 높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최상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선배님들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먼저 다가오셔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주니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 부서 배치를 받았을 때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팀장님을 포함한 선 후배님들과 종종 커피 타임을 가지며 업무를 넘어서 회사 생활 및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입사 후에도 에너지 기술 직무 교육과 외부 기관의 에너지 교육 그리고 기술인 협회 교육과 같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마이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지원금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KT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 KT에 많이 지원해주세요. 케바. 근데 케바가 뭐예요?